안녕하십니까. 근영TV입니다. 오늘 여행지는 서해의 아름다운 섬 선유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여행 코스는 대장봉 전망대, 고 금산군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과 수수원 바다 데크길, 편안하게 해변을 거닐 수 있습니다. 선유도 해변 둘레길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리 가야 되는 것 같아.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몰라? 여기 펜션 가는 길이잖아. 저쪽에 올라가는 길. 끝에. 근데 뭐. 아기자기 작품을 하네. 아기자기 괜찮았다. 대장도야? 대장도? 여기 대장도야. 소하고 호랑이 있어요. 호랑이와 말이야? 소. 소야? 안녕. 가자. 영상 꺼도 되겠다. 이제 산행 시작이니까. 거기야, 여기야? 응? 뒤로 가는 거겠지? 막 이렇게 만나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선유도까지 와보고. 내가 뒤따라가니까 이상해? 좋다. 오늘 내가 시원하긴 하지? 생각보다 시원하고. 생각보다 괜찮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얘도 올라가요? 왜 오기 싫어? 나비 봐봐. 나비? 노랑나비. 노랑나비가 날 반겨주고 있어. 쳤다가 무서워. 시원시원 가게. 시원시원 가고 있어. 뭐가 있어? 갈매가 어디? 계속 못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등산 나설 때 폐지 안 돼. 이쪽을 못 간다고? 왜 한매가일까? 한매같이 생겨서 한매가 아닌가? 여기 가자! 물탑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래서지. 여기 잘했네. 시원하다. 산풍이 그린 거 있다. 어디가? 좋다. 산풍의 그림이지. 소나무도 예쁘네. 됐어? 대장봉에 왔다 하는 거야. 한해바위가 저기 산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랑 뭐 한해바위가 산을 보고 있잖아. 산을. 이렇게 맞다 맞다. 배가 좀 나오고. 치마 있고. 이렇게 보니까 한해바위 같다. 네. 나바코? 나바코 맞아? 나바코 이름 안 써놨어?
이쪽에 시원한 데로 걸어가. 물이 너무 높아. 저기 갈매기도 많네. 갈매기들 반성해야 한다. 나들끼 하자, 갈매가. 그래서 잘 왔지? 시원하다, 물이. 물이 맑기는 맑은 거야. 맑아. 고기들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저쪽엔 좀 있어. 근데 이쪽엔 없어. 여기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아니. 큰 고기 있다. 낚시할까? 큰 고기가 도망갔어. 어서 와, 빨리. 이쪽 그늘은 시원해. 그렇지만. 다시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 쉬었다 가자. 그늘에서. 시원하다, 바람에. 응, 여기 앉아. 자기도 와. 좋다, 시원하다. 시원하지? 좀 시원해. 여기서 한 30분만 있다 가자. 좋아, 좋아. 잡아. 애기랑 같이 타갖고. 잡아주는구나.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 뭐, 확 던지면 다닥다닥. 속도에 의해서 막 내려오잖아. 그걸 해줘야 된다. 너 다 갔어. 저 오잖아, 오리.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안전, 물에 왔다고 물놀이 안전수칙이야? 응? 당신 물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 입추 추적이 되나 보지, 내 걸. 그러니까 당신 거 입추 추적 안 하나 보지. 깨끗하다. 시원하다, 여기는. 가족이요, 가족끼리 와서 그늘 다른 곳에다 기다렸고. 근데 아까 마이크로 제공해주세요. 안 난다, 이렇게. 것도 안 돼. 근데 무섭게 하는데? 산을 안 가면 표시형 만나면 저기 이름 없는 데 가려면 손예봉으로 가야지. 저기 손예봉이라며. 제가 거길 가야지. 신발같이 생겼어. 없으세요. 바다가 와서 발 잡고 가는 거 여기네.
잠깐만 샤워 시설을 넣어줬어. 응? 그러니까 화장실은 여기 있잖아. 걱정하더라 아빠. 네. 안 빠져. 물에 안 빠져. 손을 벗어 갖고 이렇게 거꾸로 어떻게 안 돼? 손을 벗으라고. 네. 아플 때까지 나 그냥 참 이상하지. 우리 또 그러니까 오 뭐야 그래 단장까지 모래가 아니 모래 들어가도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걸어가잖아 모래가 달라붙어갖고 안 떠붙어 맞아 했더니 아이 이거는 싹 떨어지더라고 그만 말로 잘 안 했을 때 완전 시원하네. 물이 깊으면 계속 시원하네. 아니야, 얕은 데도 시원한 데가 있어. 갈 거야? 가야지 뭐. 좀 쉬었다가. 여기 돌고 정신 먹고. 지금 그러면 거기 시간 남으면 거기나 가보든지 그러면. 저 아저씨 낚시하는 거야? 그럼 낚시하고 있어. 좋아하는 거 맞네. 어, 나도 여기 낚시하러 가야겠구나. 그래 당신 낚시 한번 던지고 가. 난 차에서 한 잠 자고 갈게. 한 시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라. 여기 운치 있네. 여기 잘 갖고 놨다 데크를. 나름 운치 있지 않냐 자기야. 저기가 설봉인가? 어디가? 앞에? 아 그러네. 내가 저기 식빵같이 생겼다. 식빵같이 생겼다고? 어. 옥돌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 지금 여기잖아 이렇게 응. 한복한테 옥돌 해수욕장까지 갔다 고기는 모르는데 이거는 건져내야 돼 뭐가지? 잡았다 아니 능력도 좋아 문어 잡았다 아니 어떻게 내려갔대? 문어 잡고 가지고 가는데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뭐야? 잡았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냥 가겠지 소나무가 예술이지 응? 응, 응 큰일 맞아 딱 가운데 딱 큰일 만들어줘 응? 응, 찼다 여기가 선유대교 얼마나 덥겠어 물 너무 맑다 얼마나 어쩜 물이 이렇게 맑을까? 이 잡아, 물가 잡아. 그럼 고양이가 가서 연습 주도 많이 다른데. 누가 보자. 미쳤다고? 왜? 미쳐서 그렇다는 거 같아. 더 짜증나는 거지. 아니, 시원하고 좋아하잖아. 이 정도면 시원하지. 너무 시원했다, 넘어가서. 아니, 그쵸, 생각보다. 배는 이제 들어온가 봐. 서현이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 오로지 당신뿐이라고 시간이 흘러서가면 아픔은 잊어진다고 감사합니다.